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풍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과, 무역학과 공부학과 김재훈입니다. 저희는 이런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잡았던 키워드가 이제 집단지성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시중에 피키 같은 뭐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되게 가벼운 상식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았고요. 대표적인 큐레이팅 서비스인 피키를 좀 모방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큐레이팅 서비스를 합쳐놓은 텍스트북인 팜스 그리고 퐁이라는 뭐 귀여운 의성어를 합쳐서 교과서가 손바닥에 풍덩 빠지다 해서 티퐁이라는 이름을 기획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했던 저희 디자인 초안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저희가 믹스라는 툴을 통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유저 테스트를 이날 저희 조원의 그 아버님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그 휴교로 방문이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따로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레지스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글을 쓰면은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한 댓글 달기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댓글을 페이스북 아이디만 있어야만 달수 있다. 이거 불편한 것 같다라는 게 가장 맨 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용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콘텐츠가 좀 각자 맡은 부분이 따로 뭐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축구 내용도 알려주세요. 뭐 이런 원하는 것 각자 원하는 것들을 좀 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 내용 안에 본인들이 뭐 조금 더 원하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재방문 의사 개선사항 이렇게 세 개를 설문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 그 다음에 게임 뭐 이런 순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방문 의사를 물어봤을 때는 예라는 다시 오겠다는 뭐 그런 의사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컨텐츠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컨텐츠 양이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의 일단 메인 화면이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제작한 화면인데 여기서 지금 조금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파트너 사이트라고 해서 저희에게 이제 배너 신청을 한 이제 사이트 등을 올려주고 저희도 이 사이트가 저희 이제 반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저희도 이제 같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해주는 방식으로 배너를 띄웠고 이제 이게 유저가 많아지면은 여기 저희 반 사업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이트들도 홍보를 할수 있는 안이고 그리고 여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을 보시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세 명이 에디터가 되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 한번 저희의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여기 메르스 한번 들어가 주세요.
처음에 그 가장 유저들이 말을 했던 부분이 댓글을 남기고 싶은데 댓글을 남길 때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어야만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초등학생들은 페이스북 가입 연령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13살부터 페이스북을 가입할 수 있고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댓글은 윅스에 가입을 하면은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그 윅스 안에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어플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게 새로 댓글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였고요. 다시 PPT. 네, 저희의 그 수익 구조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여기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배너형 광고와 콘텐츠형 광고를 통해서 할 생각인데 저기 콘텐츠형 광고는 미국에 가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국내에서도 영어를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그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아이브릿지라는 팀에서 콘텐츠 관련해서 콘텐츠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걸 게시하고 뒤에 이 또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홍보는 일단 카카오 스토리를 그나마 초등학생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SNS가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서 카카오 스토리의 페이지를 개설하여서 아이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홍보가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접근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저희의 또 타 사이트에도 저희의 배너를 게시하도록 하여서 다른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의 홈페이지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업 결과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저희는 가장 처음에 기획했던 그 초기 디자인과 초기 제작 의도에 맞춰서 결과까지 왔다는 점에서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큐레이팅 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어디에도 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 투자로서 잘 다듬어서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내가 봤고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도 이제 협력자들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돈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스스로 하다 보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처음 목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열면은 어플로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고 익스플로러를 들어간 다음에 저희의 그 주소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홍보 수단 같은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떤 그 이슈가 되는 뭐 주목을 끌만한 콘텐츠들을 좀 더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플 제작이 있어서 좀 실패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